준비됐어?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think of로 우리 명령문으로 시작하잖아. 주어가 없이 동사만 있는 걸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하죠. The most famous죠. 오늘 우리 문법 비교급 파트 공부해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쵸?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U부터 NO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너가 아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를 한번 생각해보래. 대시 오른쪽으로 구체적인 사례죠? 이삭 혹은 아이삭 뉴턴이나 뭐 루이즈 파스툴? 알버트 에인슈타인이나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 앤 마리큐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래. 스티븐 호킹부터 엔소 오는 뜻이 뭐냐? 기타 등등이 있을 것이래요. 지금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 그 다음 문장에서 얼부터 피플까지가 주어져 네모 가로로 묶어볼까? 얼부터 피플까지 네모 가로.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have in common은 뜻이 뭐래? 그래, 공통점을 갖다?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네. For one thing, 한 가지로 주어는 they죠. 그들은 모두 매우 어떻대? 똑똑하답니다. in부터 cases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일부 경우에 그들은 even을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할까? 그들은 심지어 그들 스스로를 가르쳤답니다. 그 말이 됐으면 무슨 뜻이야? 독학했다는 거죠. 그쵸? 무엇을? what부터 new까지 무슨 과로로 묶으면 되냐? 네모 과로죠. 그들이 알았던 것의 대부분을 그쵸? 그들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즉 독학했다는 얘기죠. 되냐?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얘들아, 터트 뒤쪽으로 구조 파악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teach A, B야. A에게 B를 알려주다라는. 되냐? A에 해당하는 게 then sells고 B에 해당하는 게 most부터? 그쵸? 뭐 new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목적어로 명사 덩어리로만 보면. 되냐? 근데 in fact, 사실 이 in fact라는 연결어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라. 이게 엄청 중요한 연결어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근데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 달에 소개팅을 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되게 괜찮은 거야.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또 한 번 만나고 싶었거든? 근데 사실 어때?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반전이나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이 집중하게 되잖아. 인팩트가 그러한 연결어다. 인팩트 뒤가 엄청 중요해. 사실 Sir Isaac Newton은 뭐야만 했대? 발명해야만 했죠. 새로운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 있잖아. 나뭇가지. 또 무슨 뜻이 있어? 분야. 새로운 수학의 분야를 발명해야만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Calculus 뭐래? 미적분학을 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쵸. 근데 어떠한 문제인지 히부터 피직스가 동그란 가로로 problems을 수식해주죠. 근데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물리학에서 그쵸. 두가 받는 동사가 뭘까 결국에? Solve죠. 되냐? 얘 대동사다. Solve를 대신해주는 거야. 그가 물리학에서 풀려고 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학의 분야인 미적분학을 발명해야만 했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뭐야? Something이죠. 다른 것이 있답니다. They부터 common까지 동그란 거로죠.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대. That부터 역시나 time까지 동그란 거로 묶죠. 단어 외웠죠? Set A apart from B 하면 무슨 뜻이야? A를 B로부터? 구별. 그쵸, 구별하다. 여기에서 얘들아,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여기서 that이 수식해주는 선행사는 뭐야? Something인 거.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동그란 거로 어디에다 묶어? 동그란 거로는 왜 묶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래?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else 오른쪽에 있는 day부터 common까지 동그란 거로 묶었지. day 왼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대신아 위치. 무슨 대신아 위치지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러면? 어디에 없어? 헤드 뒤에 생략된 거죠. 그렇게 덩어리 하나 묶었죠. 대부터 타임까지는 얘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죠. 동그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동그란 거로 두 개가 결국 다 뭐를 수식해준다는 거야?
썸땡을 소식해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되죠? 다시 한번 대열부터. 다른 것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다른 것이냐면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다른 것이 그들을 구분짓는 것이죠. 다른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시대 되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야? 그들의 능력이죠. 어떠한 능력? 능력. Ask questions. 질문을 하는 능력 되냐?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한 문단을 읽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에서 얘기한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질문. 첫 번째로 나온 거 문맥상 흐름을 봐봐. 똑똑한. 모두 똑똑한 거. 근데 인팩트 뒤쪽으로 또 공통점이 뭐야?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일단 똑똑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질문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 문장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주어는 뭐야? Having, 동사는 isn't. 그냥 단지 좋은 뇌를 갖고 있다는 게 항상 충분하지는 않답니다. 여기 읽으니까 이 사람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뭐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냐? 문제를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인지 대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거를 묶으면 돼. 일단 that 이하로 보자. that 이하로 주어는 뭐야? people이죠.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는 people을 수식해주는 거다. 되냐? 동사는 해보죠. 해석을 해보니까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그 and, have, been 보여? 그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have, been이랑 왼쪽에 있는 have죠. 되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and, ask의 and 보여? 그 and랑 병렬되는 건 뭘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ask랑 왼쪽에 있는 그쵸, 로켓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네요. 뭔 말인지 되냐? 지금 구조 파악 해와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you인 거잖아. you need to의 you죠. 그 다음에 problem을 수식해주는 게 that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결국? solve까지인 거다. 동그란 괄호로. 그 다음에 그 solve 오른쪽에 있는 and, 오른쪽에 ask부터 ask랑 그 루켓이 병렬되는 거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뭐를 통해서 병렬되는 걸 찾을 수 있었어? 그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그 that에서 열린 거 끝까지 동그란 거로 묶을 수도 있었잖아. new way까지. 근데 어떻게 solve에서 그 꾸며주는 말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냐?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 결국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문제를 볼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냐면 수백의 아마도 심지어는 수천의 사람들이 이미 뭐 했던 문제야? 봤던 문제죠. 근데 뭐 하지 않았어? 풀지 못했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질문을 테이크 또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심지어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that question이죠. 그 질문. that은 그 질문이야. 되냐? 그것이 what부터 famous까지 네모 가로잖아. 여기까지는 따라왔어? made의 밑줄이죠. made 뒤쪽으로 목적어 뉴턴부터 어디까지야? others까지가 목적어죠.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꼬부랑이 어디야? famous. so famous죠. 그럼 해석 어떻게 돼? 그것이 뉴턴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되죠? 그들은 결국에서는 intelligence. 야, 지금 밑줄은 무슨 자리냐? 문장의 구성성분상 동사 자리죠? 지능이라는 것을 무엇과 curiosity? 호기심과 선택지 42번 봐봐. couples는 무슨 뜻이냐?
결부시키다. 결부시킨 거야? 2번은 무슨 뜻이야? 대체한 거라는 거는 지능을 버리고 호기심만 갖고 온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2번 아니죠. 3번은 뭐 한 거야? Confused? 혼돈했어? 아니죠. Minimized? 최소화한 것도 아니죠. 지능을? Compared는? 비교하지 않았죠. 결부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선택지 1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냐? 1번 형광펜 어디에 쳐놨어? 지능과 호기심을 결부시켰다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어디 1번 형광펜 쳐봤어? 42번에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어디? 마지막 문장? 그럼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 그들은 지능과 호기심을 결부시켰답니다. 근데 어떠한 호기심이냐면 얘기하는, 그쵸, 호기심이죠. 나는 답을 알고 싶어. 이것에 대한 F12부터 퀘스천스까지 무슨 괄호야? 세모괄호죠. 모한 후에 옳은 답을 생각해낸 후에 그들은 뭐를 발견한 거야? 방법을 발견해낸 거죠. 뭐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그 다음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들의 발견에 대해서. 마지막 그 애프터? 야,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엔 어떠한 능력만 얘기하는 거야? 질문하는 능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능이랑 질문하는 능력이 전부 다 나왔다고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치, 문맥상 거기에서 유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이야. 한번 봐봐. 눈으로만 따라와봐.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 필요한 게 뭐야? 너는 문제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새로운 방법으로 질문할 능력도 있어야 되네. 문제를 본다는 게 지능을 유추하는 건가? 그쵸. 1번 형광펜 들어서 그럼 거기에 칩시다. Just having부터. Just having a good brain is always enough. 그쵸. 거기서부터 봐야겠네. 그쵸. 거기서부터 봐야겠다. 두 번째 문단에 just부터 enough까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쳐야 되는 거냐? 두 번째 문장에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and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그렇게 치면은 빈칸에 답이 될 수 있겠네. 쳤냐 그렇게? 응? 꾸며주는 말은 지우고 그 핵심이 되는 뼈대에만 치면 된다? 따라왔어? 응? 그럼 결국에 41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선택지 2번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그쵸?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해?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네요. 뭔 말인지 해야 돼? 선택지 1번의 해석 어떻게 하냐? 과학 뭐래? 독이냐 혹은 약이냐? 뭐 해가 되냐 혹은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 아니죠. 3번은 해석 어떻게 하냐? 너의 능력을, 재능을 공유해라. 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재능 공유하라는 얘기 아니죠. 4번은 어떻게 해석할래? 그쵸. 예술에서 과학. 과학에서의 예술. 뭔 개소리죠? 5번은 감정이 없으면 지능도 없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뭔만 해도 되냐? 그 다음에 오답률 2위 31번입니다. 31번. 얘들아, 31번에 선택지에 1번, 이거 일단 품사가 전부 다 모임? 형용사다, 형용사. Cooperative는 무슨 뜻이냐, 선택지 1번에. 협력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과실이 없는 건 뭐야? 결실이 없다는 거죠, 결국? 노력만 하고? Dangerous는? 위험한. Irregular는? 불규칙적인이죠. 이거 사실 해석상으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질문이. 어디에서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우리 몇 문장만 내가 해석해보고 질문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31번의 첫 번째 줄 보면 주절의 주어는 뭐야? You. You죠.
주절의 동사는? 리드 투죠. 신스부터 리피터티브는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왜? 신스가 뭐라서? 부사절 접속사라서. A great deal of라는 거는 그냥 많은이란 뜻이다. 많은. 그 다음에 얘들아, 얘 day to day 쪽대기 두 개 보여? 얘 뭐라 이름이 뭐야? 하이픈이죠. 단어 하이픈으로 묶여있으면 뭐야? 형용사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형용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어를 못 찾고 있어. since 부사절 내에서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는 work야.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great deal of랑 day to day랑 academic은 전부 다 품사가 본 거야 결국? 형용사인 거야. 형용사 되냐? 많은 일상의 학문적 작업이라는 게 어때 좀?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 충분히 동기부여될 필요가 있답니다. 그것이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아카데믹 워크죠? 되냐? 공부하는 거 지루하니까 좀 동기부여가 잘 돼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mathematicians로 시작하는 그 문장은 결국에 뭐냐? 예시야. SS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결국 뭔 거야? GS야. GS. 일반적인 예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는 수학자 나오죠. 수학자가 뭐 해? 연필 깎죠. 그 다음 증거 작업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접근법 시도해보지. 그 다음에 성과 없죠. 그 다음에 뭐야? 하루를? 끝내. 되냐? 두 번째 사례로 누가 나와? 작가는 뭐에 또 가서? 책상에 앉아있다가 글자 몇 개 썼다가 뭐해? 디사이즈 뒤에 있는 웨, 데이부터 굿까지는 무슨 괄호를 묶으면 되냐? 네모. 네모죠. 뭐를 결정해? 그것들이? 좋지 않다고 결정한 다음에 그것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희망하죠. 더 나은 인스퍼레이션. 뭐를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내일. 결국 수학자나 작가나 뭔가 하긴 하는데 성과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1번 영광펜으로. 수학자는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Get nowhere이죠. 그 다음에 작가 같은 경우에는 Decide their no good, throws them in the bin.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겠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day가 지칭하는 건 뭐야? their no good에서 day는? A few hundred words죠. 그러니까 day가 항상 사람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To produce로 시작하는 그 문장에서 To produce, 그렇죠. To 부정사 주어네. 동사는 may require이죠. 되냐? 심지어 애들아, if 부사절이잖아. If it ever happens 부사절이죠. if부터 happens까지 세모 괄호로 묶잖아. 부사절의 특징 세 가지가 뭐지?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주절을 부연 설명하죠. 그 다음에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심지어 지금 어디에 나왔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나왔다? 아무데나 붙어도 상관이 없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도 있대? 수년간의 빈칸하는 노동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로 하다는 거야? 위에 사례를 보면 결실 없는, 그쵸, 노동 몇 년간에 심지어는 결실 없는 노동이 필요로 할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 결실이 없다는 것을 get nowhere이랑 decide부터 빈까지로 유추하면 된다. 심지어 뒤에 사례 한 번 더 나오죠. 세 번째 사례죠. 구체적인 노벨 프라이즈 위닝도 그러니까 품사가 뭔 거야 결국? 형용사인 거야.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인 피터 메다우 뭐라고 얘기했어? about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쵸, 약 for fifth니까 얘 분사로 몇 분의 몇이게? 5분의 4에 그의 식이 있잖아. 시간, 과학에서. 그게 어떻게 됐대? 버려졌대. 그쵸, 낭비됐대. 버려졌대. 이것도 결국 결실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번 형광펜으로 치면 되죠. 되냐? 모든 구체적인 사례 쉼표 다음에 adding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쉼표 다음에 ing는 얘 일단은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세모 괄호. 분사 구문이니까. 얘 그럼 자연스럽게 해서 어떻게 할까? 덧붙이면서. 슬프게. 뭐라고 덧붙였어? 거의 모든 과학적 연구라는 게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다고 슬프게 덧붙이면서. 되냐? 그럼 우리 빠르게 이 adding 분사 부문이지. 그럼 얘 원래 형태가 뭐였겠어? 부사절이죠. 그럼 한번 부사절로 바꿔볼까? 부사절 접속사 뭐 쓰면 될까? as.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을까? Peter and he saw. saw 밑에 adding 밑에 as he. 그 다음에 added죠? 주절이 지금 과거니까 as he added sadly. 원래 이거였거든. 되냐? 근데 as는 없어도 해석 될 것 같아서 지운 거죠. 주절의 주어가 뭐야 지금? 피터 메다와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겹치니까 지우고. 주절의 동사가 뭐야 지금 이 문장에? sad다. sad 되냐? 그러니까 시제도 똑같이 과거니까 added의 원형으로 바꿔. 그 다음에 ing 붙인 형태야. 뭐만 인지 얘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what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게? 너무 빨랐어. what부터 going. 일단 걔를 네모 가로로 묶어야 돼. 왜냐면 when부터 badly까지는 또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 또네? 주어랑 동사 나오기 전에 또 중간에 부사절을 끼어들었네. what부터 going 네모 가로고 동사는 그러니까 결국 뭔 거야? was. was? 되냐? keep 뒤쪽으로 목적어 어디부터 어딘 줄 알아? all부터? people까지 네모 가로로 묶어봐. 그러면 목적격 보호 꾸부랑이 어디야? going. 되냐? 그럼 해석해봐.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지속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뭐 할 때? 상황이 나쁘게 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지속시키는 게 뭐래? 그들의? 열정이랍니다. 그들의 주제 혹은 과목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들은 뭐 할 텐데?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마지막 줄이 분사, 이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정법 알지? 니네 셋은 뭔 말인지 알죠? 가정법. 야, 이 지금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시제죠. 되냐? 실제로 얘들아 그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어? 아니요. 성취했어 실제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원마인지 되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오답률 세 번째 37번. 37번 보면 얘들아 얘도 구조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이 네모 칸에 있는 거 네 줄인데 얘가 한 문장인 거 보임? 한 문장이죠 얘가. 주절의 주어는 뭐야? 캠핑 트립이죠. 동사는 would and죠. 되냐? where부터 그 탤런츠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네. 관계 부사잖아 where이.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그러면 주어 어디 있어? person. 그쵸. each person이 주어죠. 동사는 그쵸. attempt. 되냐? 적절하게 전명을 묶어주면 된다. 그럼 해석해볼까? 캠핑 여행에서. 근데 어떤 캠핑 여행인지 이제 쭉 설명해줄 거야. 각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 최상의 보상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캠핑 트립 있잖아. 누구로부터? 다른? 그쵸. 뭐에 대한 대가로? 그쵸. 그나 혹은 그녀의 재능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다른 캠퍼들로부터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캠핑 트립은 빠르게 뭐 할 거래? 끝날 거래요. 뭘로? 재앙과 불행으로. 되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여튼 네모칸은 어떠한 사례야? 여행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경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봐봐. 첫 번째 줄. 주어는 뭐야? 그쵸. 코헨. 동사는 프로바이즈. 필라소퍼는 어떠한 사람이야? 철학자 GA 코헨이라는 사람이 사례를 제시했답니다. 캠핑 트랩에 대한. 근데 왜 이러한 사례를 준 거야? 비유로서. 뭐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캠핑 트랩에서 그는 뭐라고 주장했어?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예를 들면 어떠한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저녁 요리했죠. 그러니까 너는 그거 못 먹어. 이스는 여기서 뭘 지칭해?
더 디너리죠. 얼레스부터 끝까지 세모가로죠. 너가 얘 해석 어떻게 해? Unless you pay me 얘 해석 어떻게 할까? 너가 나한테 지불하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나의 우월한 요리 실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여행해놓고 한 명이 요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돈 내라는 거죠. 같이 캠핑 갔더니 되냐?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레드를 보여? 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 봐봐. 그렇다기보다는 한 사람은 뭐 한대? 그쵸, 요리하고. 또 다른 어나더리 주어다? 또 다른 사람은 뭐하고? 텐트 치고. 또 다른 사람은 뭐해? 물을 정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이거 혹시 이해했어? 네. 지금 문 주어랑 동사가 몇 개 나왔는지 알아? 그쵸, 총 3개 나왔다? 문장도 똑같다? 여러 개가 병렬돼도 마지막에만 end로 묶으면 돼. 그래서 and so on으로 끝난 거야. and so on으로. 혹시 이치부터 끝까지 무슨 가로로 묶어야 되는지 알아? 해석은 돼?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그리고 기타 등등. 이치부터 한번 해석해봐. In accordance with는 무슨 뜻이야? 그럼 해석해봐. 해석 돼? 각각. 그쵸, 각각 그나 그녀의 능력에 따라. 이건 돼? 근데 얘 해석은 된다는 거 내가 이해했는데 구조 파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얘도 분사 구문이거든? 얘 분사 구문인데 얘 어떠한 형태일까?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치가 주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이치가 주어라고 하면 얘 어떻게 보관시켜야 되는지 알겠어? 부사절 접속사 뭐 쓰면 될까? as 밑에 한번 써봐. 이치 as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겠다. as 이치 한 번만 더 시도해봐. 에즈 이치 더즈는 아니야. 더즈였으면 생략이 안 돼. 두잉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치 두잉으로 생략이 될 수 있었다는 건 동사가 뭐라는 뜻이야? 비동사? 그럼 살려. 에즈 이치 이즈. 뭘 고민하고 있어. 에즈 이치 이즈야 원래 문장이.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이었으면 해석이 돼? 어떻게 했을게? 각각이 뭐 하면서? 그나 그녀의 능력에 따라서?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되냐? as는 유추할 수 있으니까 지워진 거야. it는 왜 살아있어? 그 자리 좋아. 달라서. 되냐? is는 being으로 생략이 된 거다. what my is에 대해? 그럼 나 질문 하나 더 할게. 여기서 문맥상 rather이 함축하는 건 뭘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뭐냐? 요리한 거. 그쵸, 요리했으니까 너가 못 먹는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죠? 되냐? 내가 요리했으니까, 저녁 요리했으니까 그 큰 따옴표 안에 말 그대로야. 내가 요리했으니까 너는 그거 못 먹으라고 얘기한다라기보다 한 사람은 요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텐트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 뭔 말인지 얘들? 그러니까 레더리 어떠한 역할을 해? 역시나 반전 포인트네. 앞에서 말한 거랑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오네. 뭔 말인지 이해 되냐?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모든 이러한 굿즈는 뜻이 뭐냐? 상품이나 재화죠? 재화들은 공유가 되고 엔드디로 다시 주어져. 그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데 모든 참가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되냐? 4번 오른쪽 봐봐. 지금 행복한 내용 나왔잖아. 같이 요리하고. 근데 more over 나왔죠. 얘 뜻이 뭐야? 연결어가 게다가 더욱이잖아.
행복한 내용 나왔으니까 more over 뒤쪽에 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더 행복한 내용인데 뒤 한번 봐봐.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된대? 망쳐질 텐데? 만약에 사람들이 행동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한 내용 나오다가 갑자기 more over 나오고 불행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 흐름상. 그러니까 네모칸을 4번 동그라미에 넣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그러한 방식이라는 건 어떠한 방식이야, 결국? 앞에 쓰니까 attempt to gain the maximum. 그쵸? 이해돼? 어? 경험이 망쳐질 거래.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식이라는 건 그 네모칸에 있는 최상의 보상만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면이 되는 거야. Search your way가. 그러니까 니네가 답을 찾는다고 했을 때 1번 형광펜은 어디다 써야 돼? In search a way에 1번 형광펜을 쳐야 돼. 그러한 방식이 결국에는 그 네모칸에 있는 어떠한 방식이야? 이치부터 reverse까지 거기에 1번 형광펜을 쳐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얘들? 다시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본문상에서 5번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In search a way에 1번 형광펜 쳐야 되고, 그 search a way가 그 네모칸 문장 안에 있는 첫 번째 줄에 each person attempted to gain the maximum reverse 개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되냐? 5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 평등하고 협력적인 사회에서. 뭔 말인지 되냐? 봐봐, 내가 막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진짜 그런 사람 싫지 않냐? 그러면 니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뜬금없이 지금 글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런 방법, 그런 사람, 뭔 말인지 이해돼? 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공부를. 뜬금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맥락도 없이 그런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지금 느낌인 거야, 이 흐름이.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4번이래 48번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되냐? 야, 답이 몇 번이냐? 맞췄냐? 그러면 답의 근거 어디에서 찾았어? 이번에는 1번 형광펜 어디다 쳤어? 그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도즈 스토리스에 1번 형광펜 쳐야죠. 얘 해석은 어떻게 해? 그쵸? 그러한 이야기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네모칸에서 뭐야? 그쵸? Many present day stories 거든. 되냐? 오답률이 높은 것도 이해되지 않아? 38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은 보통 몇 번으로 찍었겠어? 3, 4, 5. 왜? 순서배열, 아니 문장삽입은 3, 4, 5가 답이 많거든. 그러니까 찍는다고 해도 1번을 찍진 않아 보통.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거고, 풀었다고 해도 감히 1번부터 선택지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오답률이 네 번째로 높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얘들? 한번 보자. 거기다가 또 답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네모칸 안에서. By contrast 뜻이 뭐야? 그쵸, 대조적으로. 네모칸부터 한번 읽어보자. 대조적으로 많은 현재에, 역시나 하이픈으로 묶여 있으니까 present day가 뭔 거야? 그쵸, 많은 현재 이야기라는 게 덜 어떻대? 확정적인 엔딩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줄, 고전적인 그러한 동화에서 주어는 뭐야? conflict야. 얘들아, 테일이 주어 아니야? 테일? 테일은 왜 주어가 못 돼? 그거를 모르면 테일을 주어라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고3 중에서도 10명 중에 5명은 주어도 제대로 못 찾아. 절반이. 그러니까 인부터 테일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대. 인부터 페어리까지 묶는 거 아니야? 어떻게 테일까지 묶인다는 걸 알 수 있어? 페어리테일이 한 단어. 그쵸, 페어리테일이 한 단어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페어리가 뭐라는 걸 알면 돼 또? 형용사라는 걸 알면은 테일까지 묶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품사를 제대로 외워야 되는지 알겠어? 되냐? 고전적인 동화에서 갈등이라는 건 종종 영구적으로 어떻게 돼?
해결이 된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없게 되는 거야. 예외 없이 영웅이나 여자 영웅은 행복하게 살죠. Ever after. 그 후로 계속. 지금 행복한 얘기 나오네. 고전 그 동화에서. 내일간 동그라미 오른쪽. 종종 갈등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에서 갈등이라는 게 오직 부분적으로만 해결된다. 벌써부터 1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영원히 해결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부분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니까는 글의 흐름이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선택지를 1번으로 고르면 되는 거다. 근데 애들아, 흐름이 이상하다는 건 어떻게 눈치채야 돼? 해석이 돼야지 흐름이 이상한지 아닌지 알죠. 단어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면 이게 이상한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뭔 말인지 해야 돼? 1번 동그라미 오른쪽 또는 새로운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된대? 어, new conflict appears. 새로운 갈등이 생기죠. making부터 무슨 가로? 세모가로인데 심지어 얘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네. make 뒤쪽으로 목적어가 더 붙어 오디언스죠. think에 꼽으라. 그럼 해석은 어떻게?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 해석. making. 만들면서. 관객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이거 얘들아 분사구문인지 몰랐던 이유가 뭘까? 메이킹 왼쪽에 뭐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마가 없어. 분사구문인데.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메이킹이 동명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얘 메이킹 분사구문인지 어떻게 알았어? 쉼표도 없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와. 동사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쵸, 그게 답이야. 해석을 해봤더니 분사 구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을 끝까지 봤더니. 그러니까 해석을 해봤더니 분사 구문일 수가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형태를 알아. 메이크에 ing 나오는 뒤에를 봤더니 메이크가 사역동사인지 알고 다시 한번 그게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종합적인 활동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해석도 되고 단어도 알고 문법적인 지식도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2번 동그라미 오른쪽.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랍니다. 스릴러랑 호러 장르에 심표 다음에 매월은 해석 어떻게 돼? 그리고 거기에서 관객들은 그쵸? 어떻게 있게 된대? 그들의 좌석의 끝에 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매료된다는 거야. 너무 집중하면은 등 붙이고 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몸 쭉 빼고 엉덩이만 걸친 채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영화관에서 너무 재미있는 영화 보면 내내 되냐? 여기서 디스가 함축하는 건 뭘까? 이거는 특히나 사실이다. 스릴러랑 호러 장르. 여기서 이것은 뭘까? 문맥상. 더 생각하게. 그쵸, 그것도 괜찮아. 근데 더 구체적으로. 스릴러랑 무서운 영화 장르는 결국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갈등이?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거나 혹은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야. 보통 그러잖아. 귀신 나와서 물리쳤더니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거다. 그러니까는 너네도 관객들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디스부터 스루아웃 이런 문장을 문장합의 문제로 다시 출제한다고. 이 문제를 맞추려면 본문을 외우면 되는 거야? 뭐를 알면 돼? 본문 통째로 암기해야지 이런 문제 맞힐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겠어?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뭔지만 알면 된다고. 뭔 말인지 해야 돼? consider이라고 시작하니까 또 뭐 들어주려고 그래? 예시. 예시, consider. 헨릭 입센의 play. 연극을 희극, 희곡. 희곡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 희곡이 뭐야 동격으로? 인형의 집이거든? 해석, 그리고 그곳에서, 즉 그 이야기에서 결말의 노라가 뭐예요? 그녀의 가족을 떠나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떠나죠. 노라는 해석, 사라지죠. 어디에서? 현관 앞에서. 되냐? 그리고 그녀는, 우리는 어떻게 돼? 남겨지죠. 뭐를 가진 채로? 많은? 대답되지 않은 질문을 가진 채로. 되냐? 예를 들면 어떠한 질문? 노라 어디 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녀에게 오픈엔딩이라는 건 결국에 강력한 도구인 거죠? 해석?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분사 구문이죠. 근데 어떠한 생각할 거리야? 이거 심지어 무슨 동사야? force? 그러니까 무슨 동사류야? 대표 동사 중에 얼라우류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 관객이 생각하도록 만들면, 만드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면서 되냐? 뭐에 대해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되냐? 돼요? 어떻게 답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화핵심 문법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 꼭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false 에이트부 정사잖아. 얘 무슨 류 동사야? 첫 번째 동사가 뭘로 시작해? 니네도 외우지 않았냐? 두 명 신입 두 명. 너네도? 대표 동사까지 외우지 않았어? 무슨 첫 번째 동사 기억나? 그 false 들어간 동사? 대표 동사에서 첫 번째 예시로 나오는 동사 뭔지 알아? allow, force. 이네 encourage. 맞아. motivate.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그 동사 A to 부정사 형태야. 무슨 말인지 얘네? 기본적인 거니까 무조건 외워놔라. 걔네 전부 다 A가 to 부정사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를 외우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어? 독해할 때 해석이 가능하고, 니네 이제 1학년 때 볼 내신에서 작문이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꼭 외워.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몇 번이냐? 그쵸? 30번. 이거는 그 핵심이 너무 쉽잖아. 결국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정직해라죠. 정직해라. 되냐? honesty죠. honesty. 정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이랍니다. 모든 강력한 관계에 있어서. 얘 지금 또 명령문이죠. 그것을 사용하랍니다. 너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함으로써? 얘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 오픈함으로써. 뭐를 오픈함으로써? 너가? 그렇게 해석하게 돼. 해도 돼. 너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오픈함으로써라고 해도 되고, 혹은 너가 느끼는 것을 오픈함으로써라고 해도 되고. 그럼 나 구조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 and 오른쪽에 있는 giving이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래서 being이랑 병렬되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what부터 you feel, what you feel은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 가로죠. with 뒤에 있는 긴 목적어야, 목적어. 되냐? 그리고 이거 몇 번 그게 나왔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 세모 동그란 거 하면 어떻죠? 그쵸, 윤서가 볼 거거든요. 윤서한테 인사할래? 아니에요. 어, 인사해. 와. 너네가 마스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어, 이 동그란 거로 어떻죠? 꾸며주는 말이 지나 꾸며주는 말 세모가로는? 부사절. 그쵸,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을 짧게 쓴 부사절. 네모는 어떻죠? 긴 명사잖아. 긴 명사의 구체적인 사례 뭐냐? 전치사 플러스. 아, 긴 명사. 그쵸, 접속사 대시랑 if나 whether이랑 완절. 그쵸, 왓절 있잖아. 알죠? 이거 이거 나오면 다, 그러니까 what you feel의 네모가 거든? 그러면 전치사 뒤에 what 나올 수 있어? 전치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 명사죠? 그럼 여기 전치사 뒤에 in이나 about이나 for 이런 거 뒤에 what 나올 수 있어? 네. 그쵸? 바로 본문에 지금 나왔잖아, what you feel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with 뒤쪽으로 what you feel 나왔잖아. 근데 that은 못 나와. 접속사 that이 못 나와. 전치사 뒤쪽으로. 이걸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무슨 말인지 되네? 명사 역할을 해도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대세 쓰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게 그냥 문법적 규칙이다. 그럼 애들아,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and 맨 오른쪽에 있는 when asked 보여? 거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가로죠. 얘 분사 구분인 거 보여? 그럼 얘 한번 복원시켜봐. when이랑 est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en you are, you are. 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내신에 어떻게 나와? est를 asking으로 바꿔. 그러면 틀린지 알아야 돼. 해석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겠어? 얘 est 쓸지 asking 쓸지 어떻게 맞춰? 구조만 한 번에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절대로. 어떻게 맞춰야 돼? 해석해봐야 돼. 되냐? 그럼 다시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그것을 사용하랍니다. 너에게 유리하게.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오픈함으로써 너가 느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진실된 의견을 줌으로써 해석 어떻게 할래? When asked 너가 물어보기를 해서 그쵸? 질문 받았을 때 되냐? 질문 받았을 때 되냐? 그러니까 질문 받았을 때 뭐 하라는 거야 결국에 너가 느끼는 거를 오픈하고 진실된 의견을 주라는 거야 되냐? 이실이칭 하는 게 뭔데? 유즈 잇에서 잇? 어니스티겠죠. 그러니까 정직성을 사용하라는 거야 너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거야 결국엔 되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help는 얘 준사역 동사잖아. 그럼 얘 한번 해석해봐. 일단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 help 밑에 밑줄이죠. u 동그라미죠. escape의 꼬부랑이죠. escape 그럼 품사가 뭘까? escape 품사 뭐야 얘들아? 동사죠. 동사. 어? escape 뜻이 일단 뭐야? 탈출하다 도망치다잖아. 그럼 escape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되는 거 알죠?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해석. 너 해석해봐. 너 가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근데 애들아 내가 너네한테 이거는 항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와닿지 않아. 왜냐면 이거 그냥 한번 보면 문장 다 해석되는데 왜 굳이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봐봐 한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봐 한번. 이러한 접근법은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도망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왜 선생님은 굳이 이러한 접근법은 돕는다 너가 도망치도록 불편한 사회적 상황 왜 굳이 이렇게 해석할까? 고학년으로 되면 그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절대 못해. 무조건 앞에서부터 해야 돼. 지금은 문장이 짧아서 한 문장으로 딱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되거든.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이 안 돼. 너무 문장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읽는 눈에서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 그 순서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어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연습.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 원마이즈 되니?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돕는답니다. 너가 도망치도록. 근데 어디에서 도망치는 거야?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and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되는 거야? make랑? escape가 병렬되죠? help랑 병렬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help랑 병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구조상. 근데 이 등의 접속사 and를 사이로 make랑 escape가 병렬되는지 어떻게 알았어? 해석해보니까 야 make랑 help랑 병렬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이러한 접근법은 친구를 만든다? 뭔 소리야? 친구를 만들도록 돕는 거죠. 너가 친구를 만들도록. 그쵸? 누구와 친구가 돼? 정직한 사람들과. 이러한 간단한 정책 방법을 따르랍니다. 인생에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되냐? 너가 평판을 만들 때 있잖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평판을 만들 때 항상 사실만을 말하는 것에 대한 평판을 만들 때 너는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야? 즐기게 되는 거죠. 강력한 관계를. 근데 이 관계가 무엇에 기반해? 진실에 기반하죠. 얼쏘 보여? 단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라. 얼쏘에 그 얼쏘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강력한 관계를 즐길 수 있다고 하죠. 그 얼쏘가 포함된 문장에선 무슨 얘기해? 속이는 것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때 얼쏘가 나와.
얼쑤 왼쪽에서는 진실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면 친구랑 되게 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부차적인 효과는 또 뭐야? 정직하면 얼쑤에서 얘기하는 너 그쵸? 못 속여. 너 조종 못해. 부차적인 내용이 나올 때 얼쑤가 나온다. 되냐? 그 다음 문장에서 피플이 주어고 동사는 뭐야? 개시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쵸? 공경에 처한답니다. 뭐 할 때? 누군가가 위협할 때 뭐 하겠다고? 드러내겠다고, 밝혀내겠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되냐? 대열은 누구야? 대열 그쵸? 거짓말하는 people who lie. 되냐? 바이 아이인지 또 떠나오네. 진실되게 삶으로서 너 자신에게 너는 뭐 할 수 있어? 많은? 너의 관계는 또한? 자유로워지죠. 뭐로부터? 어떠한 독이야? 거짓말이나 비밀이라는 독. 되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 하는 걸? 정직해지는 걸. 누구와? 친구들과. 그쵸?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간에 진실이라는 게. 되냐? 노매를부터 끝까지도 세모가로를 묶으면 된다. 장기적으로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여기서 라이스는 지금 품사가 뭐냐? 명사죠? 어떠한 거짓말이야? 선의를 가진 거짓말은 사람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할까? 계속 미친 듯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훨씬 더 편하게 하냐? 어? 그쵸? 뭐 상처준다, hurt, H-U-R-T 정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은 애들아 그 댄을 사이로 뭐가 더 좋다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랑 선의를 갖고 거짓말하는 거 뭐가 더 좋다는 거야? 컴포트로 바꾸면 진실과 선의의 거짓말. 그쵸?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다. 5번 동그라미를 컴포트로 그냥 냅두면 이해돼? 뭔 말인지 돼? 네. 선의를 갖고 거짓말하는 게 사람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다. 진실을 만드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이 말인 즉슨 선의를 갖고 거짓말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아, 뭔 말하는 거지? 5번 동그라미 단어를 컴포트라고 생각해보자. 장기적으로, 아 지금 문장을 봐봐. 장기적으로 선의를 갖고 거짓말하는 게 있죠. 사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대. 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는 선의를 가진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가진 거짓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문맥이랑 맞지가 않잖아. 흐름이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 바로 앞 문장에서도 뭐라 그래? 정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거짓말, 선의를 가진 거짓말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냐고. 흐름상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답을 선택지 5번으로 고르려면 어디에서 답을, 힌트를 얻으면 돼? 1번 형광펜 어디다 쳐왔어? 그쵸? 그 위에서 1, 2, 3, 4, 5, 여섯 번째 줄에 never lie나 혹은 그쵸, 맨 앞문장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 부터 relationship까지 치거나 혹은 그쵸, 거기도 괜찮죠. 3번 동그라미에 위에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부터 3번 동그라미에 포함된 문장 전체 혹은 바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don't be afraid to be honest 그 부분도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however이랑 but이나 yet 같은 게 없이 계속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되니? 네.